공부하느라 오래 못 자는 학생들, 손발이 차거나 저체온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, 전자파 걱정으로 전기 제품을 꺼리시는 분, 쾌적하고 건강한 수면을 원하시는 분, 그 위에 건강한 수면을 취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. 잠이 보약이라고 합니다. 네. 진영 씨 어제 잘 주무셨어요? 아, 저 사실 진짜 못 잤어요. 이게 잠은 많이 잔다고 해서 아니면 적게 잤다고 해서 피곤하고 안 피곤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수면의 양이 아니라 네. 잠자리의 문제였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사실 저는요, 이 이비즈 침구를요 저희 어머님께 선물해드렸거든요.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 좀 연세도 있다 보니까 점점 이 몸속 몸 체내의 이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또 이게 다음날 피로도 더 쌓이고 이러는 거더라고요. 근데 이 이비즈 친구를 딱 쓰니까 다음날이 바뀌었습니다. 와. 저 오늘 아침밥 먹고 주고 있죠. 아침까지 딱 차려주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. 게다가요 저희 사촌동생 중에 고3짜리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하느라 요새 뭐 두세 시간 자는 건 또 일수고 또 아침에 너무 피곤했었는데 이비즈 친구를 딱 선물해 주니까 다음날 오빠 나 너무 도움이 됐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아. 이 친구는 뭐 우리 어머님, 네. 사촌동생, 그리고 회식에 야근에 맨날 늦게 자는 우리 신랑. 아이고. 아니, 그리고 우리 장난꾸러기 아이들. 네. 자,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필요한 게 네. 이비즈가 아닌가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이비즈 친구요. 고객님. 한 개 사시지 마시고요. 두 개 사시지 마시고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.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꼭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